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만들어드리고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물으면 좋습니다라고 크게 대답하는 거예요. 엄지 쳐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들은 될지어다 박수 영광 그럴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진 자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용기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저는 개척의 정신으로 축복에 이르자 이런 제목으로 여호수아 17장 14절 18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의 스피릿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두려워하던 마음, 의기소침하던, 주춤하던 그 발걸음, 그 마음들이 다시 돌파의 영성을 얻어서 거침없이 돌파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와 그레리그레 할렐루야. 옆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서 너무 부담스럽게 쳐다보지 마세요. 늦게 하면 안 돼. 그냥 봐. 보면서 개척의 영성이 보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예. 네. 여러분 김포에 저 막 숲이 우거지고 거기에 막 돌들이 있고 이제 그런 땅 주시면 받을래 안 받을래? 받을 그렇지. 아이고 우리 할머니들이랑 받아야지 이러네. 받아서 뭐 하려고? 받아서 뭐 하려고? 에? 받아서 팔아? 뭐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땅을 내가 써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를 이제 많은 사람 여행을 하는데 여행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이거 한국 사람한테 줬으면 한 달 안에 뒤집어 놓는데 이거. 그 얘기 들어 안 들어? 어디든 가든 왜 이걸 이 좋은 땅을 내버려 두나? 우리 한국 사람 한 만 명만 여기 갖다 놓으면 그냥 이 나라 다 뒤집어 풀 거다 이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그런 그 황폐한 땅을 일구는 스피릿이 있어요. 예. 땅이 없어도 그러지 주기만 하면 뒤집어 본다니까. 예. 거기에 무슨 수풀이 있느냐, 가시나무가 있느냐, 돌이 있느냐 무슨 상관이냐 이거야. 제가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는 게 말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 앞에는 언제나 거친 땅이 있어요. 예. 근데 안 가고 싶은 거야. 거치니까. 거기 땅만 거친 게 아니라 거기에 사는 사람도 거칠어. 이게 땅이 거칠면 사람도 거칩니다. 여러분 몽골이 어떻게 전 세계에 그 징기스칸이 뭐 유럽까지 다 잡아버렸으니까 완전히 뭐 어마어마한 대륙을 다 장악을 했어요. 어떻게 그랬는가 가봤더니 거칠어. 아 거칠어. 얼마나 거친지 여름에는 영상 45도가 가. 겨울에는 영하 45도야. 안 놀래네 이 양반들이. 우리도 그 정도는 된다고? 아니요 못 미쳐 우리는. 네. 80도에서 90도까지 오르내려. 네? 여름과 겨울의 날씨 차이가. 그리고 고비 사막이라고 가봤어요? 허허벌판에 사막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살아가. 예, 거칠어. 거칠어. 많은 사람들이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그렇게 주물럭 거렸는데 고향에 가서 묻혔잖아요. 그러니까 몽골 어느 곳에는 징기스칸의 무덤이 있을 것이다. 그 무덤을 파보면 벼락부자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할까 안 할까? 해줘. 집이도 돼봤어? 한 번쯤은 해볼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 진귀한 것들을 그 땅에 묻고 함께 들어갔을까 땅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하고 에이 그래 배인값이 없으면 못 가 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탐험가들은 가요. 가. 예. 그럼 추정을 하지. 그 넓은 땅 우리나라보다 16배가 넓어. 그 땅 어디를 다 뒤집을 거예요, 어떨 거예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태어난 곳에 묻히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고향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예, 단 한 사람도 거기에 성공하고 그 징기스칸의 무덤을 발견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 달을 못 견뎌요. 왜 못 견디느냐? 파리 때문에. 이 파리가 얼마나 수많은 셀 수 없는 파리들이 몰려와가지고 괴롭히는데 도저히 보석이고 무엇이고 파리에 물려 죽었다가 도망가 버려. 그렇게 땅이 험해. 예. 그러니까 그런 험한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거칠어요. 오늘 이제 여호수아 17장 18장 19장은 가나안을 앞두고 땅을 분배를 위해서 제비를 뽑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참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 족속 요셉의 자손들이 컴플레인을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족속이고 그래서 이렇게 강성해졌는데 한 분깃만 주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비 한 분깃만 그 뭐냐면 지파들 장들 다 와 해가지고 하나만 뽑으라는 거예요. 에? 우리 지파는 두 개를 뽑으라고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불만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전개되는 스토리를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개척자가 어떤 사람을 개척자라고 하느냐?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드는 사람이 개척자입니다. 다시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드는 사람. 이번에 그 아프리카 그 선교를 하고 우리가 간 김에 여행을 좀 하고 오자 해가지고 마지막 비행기로 타고 오기 전 그러니까 비행기 타기 3시간 전에 빅토리아 호수라는 곳을 가서 1시간 동안 돌아보고 바로 공항으로 갔어요. 근데 그 빅토리아 호수는 이제 잠비아와 짐바브웨 사이에 있는 호수인데 세계 3대 폭포 빅토리아 호수가 아니고 폭포야. 예. 그 1.7km인가 아무튼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예, 이 높이가 100m가 넘은데 장관이죠. 예. 뭔 소리? 네가 졸다 그랬냐? 그런 건 아니야? 나는 무슨 핸드폰 배터리가 요즘 진화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빅토리아 폴을 구경으로 간다면 짐바브웨로 가면 안 돼. 아니 잠비아로 가면 안 돼. 잠비아로 가면 떨어지는 모습이 잘 안 보여. 그냥 떨어지려고 할 때 그 모습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려면 짐바브웨로 가서 잠비아 쪽에 떨어지는 걸 봐야지. 그게 진짜야. 예? 예. 뭐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으면 그냥 양쪽 왔다 갔다 하면 되고. 근데 그 폴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물론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기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유럽 사람 중에 거기는 길도 없어. 그 깊은 폭포가 떨어지는데 악어들 살고 짐승들 막 거기 길에는 막 코끼리 뭐 맹수들 다 살고 있거든요. 사파리도 아닌데 거기 누가 가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최초의 런던 선교회 서 파송을 받은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거기를 발견해요. 그 길이 없는 곳을 가 그분은. 그래가지고 그 리빙스턴의 선교복을 보면 재밌어. 사자와 만나서 오늘 싸웠습니다. 사자한테 오른발을 확 꺾어버려가지고 사자는 아야 하고 도망갔습니다. 뭐 이러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막 예? 예. 그래서 그 짐바브웨 그 빅토리아 폴 입구 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리빙스턴의 동상이 있는데 이제 폭포가 바로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안 가. 지금 리빙스턴 동상 보러 왔나 내가 폭포를 봐야 돼 하면서 오른쪽으로 확 가버리니까 아무도 우리 선교팀도 아마 누구 못 보고 왔을 거예요.
예. 거기에 조금만 애쪽으로 가면 리빙스턴 동산이 있는데 그 리빙스턴이 그 포를 보고 자기 나라 여왕 빅토리아 여왕을 기려서 그 폭포를 자기 이름을 줘버렸어. 원래 원주민들이 그 땅의 주인이니까 이름이 있어요. 예? 뭐 천둥치는 뭐 그 폭포다 뭐 이런 뜻의 그런 자기들 나라 이름이 있는데 그냥 리빙스턴이 빅토리아 폴이라고 해라. 자기가 그냥 예, 이름을 줬는데 그게 진짜 유네스코에 예, 그냥 그 이름이 지정이 됐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빅토리아 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 아프리카에 도착을 해가지고 런던 선교에 편지를 썼어요. 예, 우리가 무사히 아프리카의 이 오지에 예, 도착을 했습니다. 나를 돕는 선교사들을 더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선교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께서 그 오지에 선교지로 가는 길을 개척을 했다고 하니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답장을 했어요. 그때 또 다시 답장을 했어요. 리빙스턴 선교사가 만들어진 길이 있다고 해야만 올 사람은 필요가 없습니다. 길이 없다고 해도 올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편지를 런던 선교에 편지를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이 아프리카 오지에 예? 그냥 아프리카 전체가 사파리인 거예요. 거기 뭐 갑작스럽게 사다가 나타나고 길도 없고 예. 또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를 잡아다 그냥 산 그 뭐죠? 그냥 바베큐 돼지 그 바베큐 듯이 해서 먹어버리는 민족도 부족도 있었고 그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길이 낮다고 해서 오는 선교사는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진짜 개척의 스피릿이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라는 그런 편지를 한 겁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아멘. 다시 오실 길을 걷게 하라. 그 말은 뭐냐면 예, 모든 산들을 평지로 만들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 이거 예수님은 환경 파괴자를 만들려고 그러시나 어떻게 뭐 봉우리를 평지로 만들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영적인 말씀을 대입을 하면 이 세상은 암흑천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 거대한 사단의 조직과의 싸움이 있어요. 예, 그 대적들을 대적의 문을 다 부수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건 뭐냐면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면 아멘 거기는 길이 없는 곳일 수 있어요. 아니 길이 없는 곳일 뿐만 아니라 이곳으로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부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땅을 개척하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 오실 것을 예비하는 겁니다. 시장님 여기 보세요. 예, 네. 말씀은 감상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네? 심장으로 잡수는 겁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심장이 꼴딱 먹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요셉 지파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셉 지파는 역시 성경에 요셉 지파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제가 요셉 지파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나와야 나와요. 자, 나온다는 사람 손 들어. 아니 요셉의 열두 아들이 다 지파가 됐잖아요. 나 나온다는 사람 손 들어. 네, 손 내려. 안 나온다는 사람 들어. 왜 안 나와? 예? 예? 못 본 것 같아. 그냥 못 본 것 같아. 이유는 모르고. 오. 예, 야곱의 열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요셉은 담을 넘는 축복을 명했죠. 그 창세기를 통해서 너는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창세기 49장 22절에 하는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란 말의 뜻은 더함 그리고 두 배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말 놀랍죠. 성경은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꿈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축복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요셉은 그냥 자기 이름으로 지파 이름을 받지 않고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가 되어버린 겁니다. 두 지파가 돼요. 그러면 요셉이 빠지고 두 지파가 됐으니까 열세 지파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 열두 아들이었으니까. 그러면 또 하나 빠진 지파가 뭐예요? 예? 그래 레위 지파. 누가 얘기했어요? 그 하와이 3박 4일 다녀오세요. 날도 더운데. 레위 지파. 레위는 친히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다 해서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빠지고 레위가 빠져서 그 자리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곧 형들의 지파에 자기 아들을 끼워넣기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거의 아버지의 등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형제들의 이름으로 기업이 그 지파가 들어갔는데 자기 이름은 쏙 빠지고 아들의 이름이 두 아들이 들어갔으니까 거의 요셉은 아버지의 반열에 이르는 축복인 거예요. 레벨이 그렇습니다. 클라스가.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명받는데 창세기 49장 22절 이하 23절 보면 할 수 없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것은 뭐냐면 요셉을 죽이려 하던 모든 자를 지칭한 시적인 표현이죠. 할 수 없는 자들이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이거야. 요셉의 활은 돌이여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예? 야곱의 전능자, 이 야곱이 얘기해요. 자기 하나님. 예? 그 하나님, 예?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죽일 수 없었다 이거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다같이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 한번. 그리 그리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지 이 태복 전멍이자의 복을 받아가지고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그 전쟁에 참여할 자들을 세워봤더니 세상에 엄청나게 번성한 거예요. 말씀대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도 많죠. 거기에는 강한 용사들도 많았죠. 그러니까 왜 한 제비만 주냐 이거예요. 사실 이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요단을 가기 전에 모세가 분배한 땅이 있어요. 거기 다섯 지파가 이미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에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평하게 또 제비를 뽑아서 가장 좋은 땅을 줬어요. 그런데 왜 제비 한 쟁이만 뽑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일까? 자, 퀴즈 들어갑니다. 이건 상당히 좀 수준이 있는 사람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이거 안 맞히면 맨날 하와이 보냈으니까 이번 괌으로 보냅시다.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이다. 자,
시간 없으니까 빨리 얘기해 주세요. 베냐민. 베냐민. 예, 또. 아니 뭐 직업 감이 어디요? 12분의 1로 찍자. 여러분 찍는 거 잘하잖아. 어렸을 때부터 했잖아요. 이거 연필 굴려가지고. 예? 갈렙 지파가 또 어디 있어? 누구요? 갈렙 지파라는 분. 그분 기도해야 돼. 아니, 성경 좀 읽어야 돼. 괜히 괌 한번 갈라다가 그냥 쪽팔렸네.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방송용어 아니니까.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자손이었어요. 근데 자기 지파에서 욕을 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참 신실한 지도자인지를 알 수 있어요. 네? 요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 자기 마음 아닙니까? 당시에 여호수아가 최고의 권력자인데 아니 자기 지파에서 그것도 인구가 많은 그것도 강한 용사가 많은 데서 어? 또 자기가 속한 지파의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모르는 척하고 또 오히려 강한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숫자도 많으니까 그렇게 모르는 척하고 줄 수도 있을 텐데 개척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개척해! 예, 네.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참 이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참 신실한 지도자였구나 하는 생각을 어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이런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개척해. 예. 그럴 용기가 있는 사람. 예? 얼마든지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예?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토지 분배권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자기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제비를 뽑겠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맡기겠다라는 여호수아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개척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개척을 명해? 자기 지파들한테? 그 거기는 어떤 땅이라는 걸 보여주셨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봐요. 거기 어떤 땅인데 도대체 예? 쉽게 개척할 만한 땅인가? 예, 17장 여호수아 17장 자 15절 다 같이요. 여호수아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벳 소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여호수아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붓김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호수아는 이 파이오니아 개척 정신이 예, 강력했던 사람입니다. 예, 강력했던 사람. 파이오니아가 개척 맞는가? 김영주 사님 맞습니까? 아 맞습니다. 내가 가끔씩 영어를 쓰는데 밤에 공부를 해가지고 낮에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 예, 이 파이오니아 스피릿이 예, 있어가지고 이 여호수아는 예, 이 그 편안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그분하고 친했던 사람이 갈렙인데 그의 친구 갈렙도 세상에 75세 아니 몇 세요? 80세? 내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어? 갈렙이 그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85세? 85세 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 개척 정신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구했던 예? 그런 친구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개척 정신을 가진 자들이 예, 포진돼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개척이 쉽지 않다는 걸 모를까? 개척해본 사람만 압니다. 제가 개척자잖아요. 예? 제가 간증이 많은 것은 개척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제가 개척한 스토리를 얘기하면 다 울어. 그러니까 이번에 나미비아에 가서도 그 나미비아 한인교회 가서 간단하게 내 간증 좀 하겠습니다 했더니 다 울어. 개척. 저는 예? 태국에 가서 코끼리도 울릴 수 있는 사람이야. 뭔 말인지 알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코끼리 우는 거 봤어요? 코끼리 안 울어요. 코끼리는 발도 들 수 있고요. 코끼리는 뭐 사람 눕혀놓고 마사지도 해 발로. 태국 가보셨지? 예? 예. 예. 코끼리 마사지 받아본 사람 다 안 돼. 어, 내가 그 우리 그 목사님들 같이 태국 갔는데요. 태국 코끼리 마사지 받을 사람 있더니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유 주여 동료 장례 치르고 하면 어떡하나. 근데 코끼리가 잘 밟아주더라고. 공대에도 밟아주고. 예. 그런데 우는 코끼리는 내가 못 봤어. 태국 내가 여러 번 봤어. 태국 내가 한 네댓 번 갔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원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코끼리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은 100만 원의 상금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전 세계 지원자들 거기 뭐 태국 온 사람 얼마나 많아요. 관광객들이. 그래가지고 코끼리한테 막 에? 몰래 이쑤시개로 쑤셔보려고 그러고 하다가 걸리고 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울기 해봤더니 안 울어. 예. 그때 우리나라 어떤 신사분이 가더니 코끼리한테 코끼리 귀를 딱 열고 속삭속삭 했더니 코끼리가 막 펑펑 울어버리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그 조련사가 자기는 조련에도 코끼리 운 적이 없는데 그래도 도대체 뭔 얘기를 했길래 에? 100만 원 상금을 주면서 무슨 얘기를 도대체 했길래 코끼리 오냐 했더니 내가 개척한 얘기를 해줬더니 코끼리가 울더라. 목사님 개척한 얘기를 코끼리한테 해줬대. 그랬더니 코끼리가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100만 원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가서 피아노를 한 대 사야 되는데 100만 원 가지고 부족하긴 한데 주여 뭐 이게 또 시가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조련사가 또 100만 원 주고 또 뭐 여유가 있었던디 코끼리를 앞발을 들고 고개를 흔들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에? 펄쩍펄쩍 뛰면서 고개를 흔드는 사람이 있으면 에, 100만 원을 주겠다. 아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또 나와도 별짓 다 해봐. 안 돼. 코끼리가 펄쩍 뛰면서 고개를 흔들고 앞발까지 어떻게 흔들어. 그런 코끼리는 없어. 예. 근데 아무도 나갔어. 그러면서 그 목사님 또 나갔어. 그 딱 하면 간단해. 또 귀에다 또 속삭이는 거야. 도착했더니 코끼리가 펄쩍펄쩍 뛰면서 앞다리를 막 흔들고 막 고개를 흔들고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했더니 너 나오고 와서 개척할래? 그랬더니 나하고 한국 가서 개척할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펄쩍펄쩍 뛰면서 그래가지고 100만 원 더 받아 피아노 샀대야. 박수 한번 쳐줘. 개척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개척을 하고 싶겠어요? 근데 저는 하고 싶었어요. 왜? 나는 잉글리시 네임으로 바이블 네임으로 제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요. 왜 내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졌냐? 나는 이 개척 정신이 좋아. 네.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제가 아주 열심히 충성을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눈에 들었겠죠. 네. 그래가지고 저를 사위 삼아가지고 교회를 물려주려고 그랬어요. 네. 왜냐면 이제 목사님도 뭐 한 10년 있으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아이 쓸만한 놈이 들어왔다면 이거 놓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목사님, 사모님 그다음에 또 그 자매 이제 시드갈라가 찬 자매하고 셋이 나를 공격을 했어요. 계속 에? 우리 집에 왔으면 안 되냐. 그때 나는 김찬이를 만나고 있을 때입니다. 나 김찬이한테 차 한잔 하자고 미안한데 나는 부산 여자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이러면 끝나는 거야. 에?
근데 나는 진짜 여러분 봐도 사람 괜찮죠? 아니 개척이 얼마나 힘든데 다 개척해서 그렇게 성장해놓은 교회를 나한테 주겠다는데 에? 내가 거절을 해? 근데 나는 거절을 해. 그게 멋있는 거야. 그러면 그때 결혼했어야 됐어. 어떻게 반응이 별로 없다? 그럼 이제 개척을 했죠. 근데 개척을 하는데 아주 생개척을 하고 싶은 거야. 내 마음속에.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 옥탑방 보증금 반지 결혼 반지까지 다 빼서 교회에 드려버리고 에? 10원 없이 교회를 개척을 한 거야. 아주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런 스피릿이 내게 있으니까. 네. 그거 놔뒀으면 조금 그 구속을 덜 했을 텐데. 아무튼 그래서 양말 한 켤을 살 돈이 없고 네. 양복 하나를 살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단에 가운이 있더라고. 그 가운을 입으면 주일날 왜 안 갈아입냐고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가운을 입었네. 목사 가운을. 예. 나는 목사 가운을 입고 설교하면 잘 안 돼. 설교가. 예. 나는 원래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난 거기 그 가운을 입으면 내가 거룩한 척 해야 될 것 같아. 별로 거룩하지 못한데. 예. 그래도 뭐 가운이 있으니까. 아니 가운을 안 입었더니 저 목사님이 철도 모르고 그냥 옷을 입고 다닌다냐? 아, 이러더라고 어떤 여자가 옷도 안 사주면서. 그래서 그냥 그 얘기 듣고 가운을 입었지.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돈으로 옷 살 입을 그런 형편이 돼서 내가 가운 벗었습니다. 성찬식 할 때만 입습니다. 여러분 이 그 개척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이 개척이 힘든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뜨겁게 의지하게 만들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다 에?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개척이 이제 홈이 한자로 들고 집사람은 나는 사반자로 들었어요. 제가 항상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변의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포크레인 가지고 작업을 하더라고. 브로드자가 막 동원되고. 근데 나는 사반자로 집사람은 호미한자로인데 근데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는데 확신이 있어. 그게 바로 개척 정신인 거예요. 난 할 수 있다는 거지. 난 할 수 있다. 이 사반자로 호미한자로지만 내가 이 땅을 뒤집어 볼 수 있다. 나 열방도 뒤집어 볼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개척을 에? 잠도 안 자고 뭐 잠을 어떻게 자요? 예, 잠잘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 잤기는 잤어. 그러나 거의 뭐 예, 그냥 개척자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제 예, 그 황폐한 땅이 숲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영혼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잘하고 있는데 예? 한 300명쯤 모였나 교인들이? 아 그때쯤 제가 이제 방송이 교인 한 100명 모이실 때부터 방송 설교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교회 예배당은 안 비치고 나만 비치니까 설교당이 성도들이 얼마나 아멘을 크게 하는지 수천 명 모이고 저 아멘을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대형교회 목사인 줄 알아 우리 밖에 나가면. 예. 학교 가면 목사님들이요 내가 어려워서 악수도 못해요. 예. 아주 대형교회 목사인 줄 알아. 나는 개척교회 목사인데. 그런데 이제 진짜 대형교회에서 저를 초빙이 왔어. 예? 만 단위가 넘은 교회예요. 장로만 66명. 예? 그 수석 장로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을 결정을 했다. 목사님이 와주신다고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 장로 66명이 만장일치로 목사님을 초빙하고 그랬으니까 오셔서 목회를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계는 개척의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만들어 놓은 땅에서 내가 젖을 짜 먹고 있고 싶고 싶지 않아요. 내가 키운 양의 젖을 짜 먹고 싶은 거야. 별로 아멘이 없네. 젖 안 주고 싶어서 그런가? 내가 언제 젖 달라고 그랬어? 근데 남이 키운 양의 젖을 내가 짜서 먹어도 상관없는데 개척의 스피릿 가진 사람은 그게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선교지를 선택할 때도 거칠거칠한 땅만 가는 이유가 뭔 모르겠어요. 저도 편안한 곳 가고 싶고 저도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은데 그 내 그 속에 있는 그 성령님은 개척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자꾸만 나를 그런 거칠은 땅으로만 바라보게 만드셔요. 예. 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만 해줘. 그러니까 저는 성교사님들을 만나도 그냥 그 도시에서만 그냥 살아가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성교사님들하고는 안 만나. 그 오지에 들어가서 현지인들과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 개척자적인 정신을 가진 성교사님들을 제가 좋아해요. 또 그런 분들을 만나면 심장이 뜨거워져요. 그분들을 어떻게 돕고 싶은 마음이 또 내게 생겨요. 예. 네. 그래서 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인도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면 제 설교를 계속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자기도 모르게 개척 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예? 스스로 개척하라 이거야. 예. 영어 성경에 개척하라는 말에 클리어라고만 단어를 썼더라고. 클리어. 깨끗하게 해버려라 이거야. 거기에 뭐 돌이 있든 뭐 자갈이 있든 클리어 작살을 내서 깨끗하게 만들어라 이거야. 예? 어둠의 영이 있느냐 말이야. 거기에 지저분한 그 영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 전부 다 치워. 클리어하게 만들어. 이게 개척이에요. 그게 개척입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두려워서 못 가는 겁니다. 강하다는 겁니다. 철병거가 무장돼 있고 우리는 청동기인데 철기 문화로 무장돼 있는 놈인데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이 에브라임 무당세 지파가 잠시 헷갈려 버린 거예요. 두려워 버린 거야. 개척이 두렵다는 거야. 그리고 그냥 좋은 땅만 달라는 거야. 그런데 같은 지파 사람인 에브라임 족속 출신인 여호수아가 쓸데없는 소리 마. 스스로 개척해. 반드시 너희들이 이길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예, 17장 18절 마지막 절에 그 산지도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 그 므낫세 요셉 족속의 자손들에게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지금까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넘실거리는 요단을 가르고 내가 이 가나안 온 주민을 내쫓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어째 두려워하느냐. 응? 땅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이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라도 주님이 가라시면 가는 겁니다. 이것이 개척의 스피릿을 가진 교회예요. 개척의 스피릿을 가진 심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대체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은 혼자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스스로 개척하라 그 말은 에?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의지하고 개척하라 그 말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예, 개척자가 되면 누가 나를 도와주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개척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내가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 책임져 줄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셨으니. 아니 그분이 나를 보내줬고 벌거벗기겠습니까? 죽이시겠습니까? 보내신 자가 책임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이 방송을 보는 모든 개척교회 성도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 여러분, 새빵살이라고 기죽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도 새빵살이었습니다. 두란노 소원은 새빵살이 집이었습니다. 거기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계를 정복하는, 세계를 복음화하는 초석을 놓는 것이 새빵 아니었습니까? 뭐 때문에 기가 죽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성도가 몇 명이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계시지 않느냐 말이야.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의 경영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막힌 것을 뚫으시고 아무리 황폐한 땅이라도 클리어하게 하시는 그 전능자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면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 이 말이야.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원에게도 그는 두려워했던 사람, 밤에만 낮에는 나오지도 못하고 굴 속에 숨었다가 밤에만 살짝 나와서 방아를 찧어서 그날 그날 먹고 살던 그런 인생인데 그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 한마디에 그런 용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개척을 두려워했던 그것이 이 개척이라는 것은 교회 개척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한 땅 모든 영역들이 개척이 필요한 땅입니다. 아멘. 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영원한 개척교회. 누가 우리 교회를 보고 개척교회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제. 그러나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인 겁니다. 왜? 이 땅에 불신자가 있는 한, 이 땅에 지옥 가는 영혼들이 있는 한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의 심정을 가지고 개척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개척하는 성도요 개척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요 개척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니 그러니 할렐루야. 이분 더 they are strong. 그들이 강할지라도 You can drive them out. 너희가 그들을 끄집어내고 너희가 조종을 해버릴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여호수아 17장 마지막 절을 결론을 내주고 있는 단어. 얼마나 멋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설교를 절대로 길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끝내주는 목사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면 바로 마지막인 것입니다. 개척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거룩한 열정으로 행합니다. 아멘. 편안한 자리에 누구나 안주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육신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본능을 거스려야 됩니다. 육신의 본능을 거스리는 거예요. 주님은 주근깨 두성이의 양치기 소년을 불러서 시대의 장군을 쓰러뜨리는 일을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주님의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는 약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나를 써주소라고 구하고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한 것 같으나 실상은 강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요. 모든 자를 부요케 한 자다. 성경은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결론을 짓고 있죠. 여러분, 은혜 받은 신앙에서 네? 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은혜만 받는 신앙에서 능력을 행하는 신앙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렇지 복음만 전하면 버스를 타면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 보세요. 왜 이 사람이 내 옆자리에 앉았을까? 내 인생에서 기차를 탈 기차를 탐 몇 번 안 타는데 내가 오랜만에 탄 이 기차에 내 옆자리에 왜 이 사람이 앉았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아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닐까. 이 사람이 내가 그냥 졸다가 일어서 버리면 이 사람은 영원히 이 기차가 정착지 가는 것처럼 지옥을 향해 가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개척의 심령을 한 사람은 옆에 앉은 사람의 심령이 돌밭인지 또 뭡니까 살림인지 황폐한 땅인지 궁금한 거예요. 쑤셔봐야지. 네. 그래서 만약에 황폐한 땅이라면 그 땅을 개간해놓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이게 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민감한 거예요. 민감한 겁니다. 네.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옆 사람은 충격을 좀 줘야 돼.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러세요? 빨리 얘기 좀 해줘. 그럼 아, 인상 쓰면서 얘기하지 말고 우리 잘 살아야 돼요. 잘 산다는 얘기는 부자가 돼서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개척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왜?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편안히만 살게 만들어. 편안히만. 편안하게 살아라. 편안하게 살아라. 내가 저기 네팔에 갔을 때 그 한 선교사님의 얘기를 잃을 수가 없어요. 평신도 선교사예요. 평신도 선교사. 그냥 아줌마 선교사요. 아줌마 선교사. 근데 제가 이제 네팔 한인교회 이제 집회를 위해서 사전 답사를 갔습니다. 이제 거기 한 선교사 가정들만 100가정, 그러니까 한 200여 명, 그 다음에 이제 사업가들 해서 한 30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답사 갔는데 그 학교 앞에 이렇게 교실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뭐 재봉틀들이 있고 막 돌아가는 소리가 있어서 잠깐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하얀 그런 그 한국인 아주머니가 한 분이 나와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 저희 박영민 목사인데요. 내일 여기 집회가 있어서 제가 인도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사전 답사 왔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암흑의 선교사입니다. 평신도 선교사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자방틀 밖에 못해. 어렸을 때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자병틀을 통해서 이제 그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결혼해서 이제 결혼한 다음에 남편이 잘 벌어가지고 안 했대요. 예, 근데 자기가 가진 기술은 재봉틀 기술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했대요. 내가, 예? 내가 이제 남편이 뭐 연금도 나오고 뭐 이제 집도 있고 막 살 만큼 사니까 예, 그 있죠. 막 그 뭐 이상한 여자들 요즘 뭐 산에 올라가는 마스크 막 쓰고 다니대. 눈만 빼끔 나오고, 예? 그거 쓰고 하고 나무 뒤에다가 막 궁뎅이를 막 때리고, 예? 이제 다 자기 친구들은 그렇게 살아. 매일 산에 가서 자기도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의미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여자 속에 개척정신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자방틀 기술을 어려운 나라에 가서 한번 가르쳐볼까. 사실은 이게 단기 선교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단기 선교를 한번 가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할일 없이 놀아. 그러니까 아니 왜 어렵다면서 놀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어렵다면서 노느냐? 놀고 싶어서 놀아? 할일 없어.
뭐 공장이 있어, 일자리가 있어, 뭘 심으면 뭐가 나, 뭐 물이 있어야 뭘 또 심지, 뭐 아무튼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노는 거예요. 노는 게 아니지.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송사님이 지나간 말로 재봉틀 기술이라도, 목공 기술이라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이런 거야. 그래서 그때 단기성격 와가지고 그래. 예, 내가 한번 언젠가는 이랬는데 그때 그냥 소나무 괜히 괴롭히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짐 싸가지고 네팔로 날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거기 교실 하나를 이제 빌렸어. 뭐 한 달에 10만 원 준다나 전다나 그거 가지고 이제 네팔 아이들 한 30명 40명 모아놓고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 가르쳐주면서 그걸 가르쳐준 거야. 얘네들이 딱 몇 개월씩 수리하고 고향에 돌아가면 재봉틀 하나씩 선물해주면 평생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오수선이고 뭐고 다 오니까. 예.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갑니다. 나는 재봉틀 기술이 있다. 자, 손 들어보세요. 어허! 눈을 감아요. 고개를 들어요. 손 살짝만 들어봐요. 안 보낼게, 네팔 가라고. 아, 이분들이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재봉틀을 할 사람이 손을 안 대다니 말이 안 되는 게지. 예, 개인적으로 나한테 문자를 주세요. 예, 내가 1년씩 있다고 그러진 않아. 한 8개월씩만 있다 와. 8개월 딱 1기 수료 딱 하고 한 1년 쉬어. 그것도 2기 수료생 모집 성교사님한테 해놓으면 또 가서 한 아니야 내가 너무 했어. 6개월 정도는 너무 뭐 6개월 비자 문제 다 해결될 테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들을 은혜만 받게 하고 여기서 나랑 같이 그냥 이게 아니에요. 이런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어떻든 여러분들이 그런 선교지로 간다면 누구든 우리 최당연이 간다 해도 저는 우리 최당연님은 지금 뻥튀기 기술을 많이 익히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바로 개척의 정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만 개척의 정신을 가지면 난 따라 이게 아니라 재봉틀 기술만 하나만 있어도 개척자로 선교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선교사를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재봉틀 기술만 가지고 있어도. 예, 목사님 말이 안 통하는데요. 지가 답답하면 지가 한국말 배워가지고 와.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 나이에 뭔 영어를 해. 네팔말을 배우고 그 지가 배워 젊으니까. 예? 선교사님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가 물어봐. 답답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한국말 하면서 가르쳐도 얼마인지 다 가르쳐줄 수 있어. 예. 그러면 외국에서 여기 온 사람들은 뭐 알고 했나? 예. 사장님이 영어에서 가르치나? 지가 알아서 배워서 답답하니까 배우지. 그러니까 하나도 답답할 게 없는 것이요. 인생은 척박당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개관하지 않으면 무성한 잡채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활동 무대로 주신 것입니다. 개척하시는 활동 무대예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만민의 심령은 마치 황폐한 땅인 것입니다. 그 황폐한 땅에 빛을 비추고 그 황폐한 땅에 생수의 강을 대고 그 황폐한 땅에 생명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숲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개척의 정신을 무장하고 열방을 향해 코뿔소처럼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랑 그럴거리 하고도요.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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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 나의 주님 역사하소서.